안녕하세요. 안녕. 나는 연기하는 이청아라고 해. 안녕. 나는 대한민국 경찰의 부름을 받고 특수팀에서 일하고 있는 제이미 레이튼이야. 오늘은 조금 그냥 멋지게 입어봤어. 우리 제작 발표회였거든. 내가 추구하는 패션 스타일은 짠.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이 생겨도 된다. 섬세하고 다정하다. 예민하고 똑똑해. 나는 보기보다 성격이 조금 급해. 이거 결벽증. 코로나 시대에는 작가나 카운셀링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싶어. 좋아해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걸. 바둑 기사나 아니면 체스 플레이어가 되지 않았을까? 행복하자, 더 많이 사랑하자. 나의 본질을 찾아라. 불의를 보면 못 참지. 만약에 참는 일이 생기면 좀 속에서 열불이 나. 나는 내가 이길 수 있다면 참지 않고 질 것 같다면 참은 다음에 이길 방법을 찾아. 지금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내 마음을 담은 좀 작은 선물 같은 걸 준비하면 너무 좋겠다. 나는 아마도 미국 시민이니까 세금을 많이 뗄 것 같아서 한국의 보육원에다 기부하고 갈래. 군밤에 푹 빠졌어. 밤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너무 잘 구워. 이 멘탈 프로블럼이 있어. 자기가 된다고 믿는 사람은 된다고 생각해. 될 사람은 된다. 동감. 내 자산. 일단 뭐 자차 정도? 자가. 미국에 내 집이 있어. 부럽습니다. 나는 낮이 더 좋아. 밤에는 내가 악몽을 좀 꾸거든. 자기 전에 우유를 좀 드시면 빨리 잘 주무실 수 있어. 낮과 밤 중에는 나는 낮이 좋아. 왜냐면 낮에는 내가 좋아하는 장소들도 다 열려 있고, 그리고 밤은 내가 뭐 방에서 이렇게 커튼을 치면 밤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좀 밤 풍경이 그립긴 하겠다. 우리 드라마 낮과 밤은 맵달 떡볶이 같은 맛? 아주 끌릴 거야. 약간 레인보우 샤베트 같은 맛? 무슨 맛으로 끝날지 모르겠어. 아니, 그걸 저렇게 달콤한 맛에 비유를 할 수가 있나? 퇴근하면 집에 가서 잠 자고 새로 나온 대본 보고 싶고 집에 가다 감자탕 먹고 싶다. 밤만이 청소. 그게 청소가 하고 싶을 수가 있구나. TVN 낮과 밤 월요일 화요일 밤 9시 TVN에서 만나요. 대고 있어야 돼요. 결벽증.